유시원 씨는 취미도 독서랑 공부랑 관련 있는 것만 할것 같아요, 왠지 느낌에. 예. 근데 의외로 취미가 운동을 엄청 좋아하신다고요? 아,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 이상이 없더라고요. 맞아. 언제나 정신이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는 걸 믿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제가 살다 보니까 외국은 기본적으로 달리기랑 수영을 기본으로 하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달리기, 수영, 그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까지 해가지고 철인상종을 조금 하신 걸로.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션 씨랑도 같이 했었어요? 션 씨랑 그다음에 박준혁 씨, 탤런트 박준혁 씨랑 네. 저희 같이 그 대한철인 3종협회 그 이사진이었어요. 아하. 그래서 같이 활동도 하고 대박이다. 그리고 뭐 운동하다 보니까 제가 심판 자격증도 따서 뭐 심판 그랬죠. 철인 3종 심판 자격증 있어요? 예, 네, 그 1급인데 낮은 걸로 1급. 하나 있어요. 오, 야 대단한데요. 예, 네, 그렇죠. 한번 체험해 보고 싶네요, 진짜. 오빠, 꼭 하세요! 생각나면.